떡대가 6만 원. 그거 한 그릇 때문에. 절로 들어갔을 것 같아. 나무 뿌리 밑으로. 그래서 캐면 안 되겠다. 그치? 뿌리가 좀 갈라졌다고 하더라고. 다른 분이 보니까. 지금 위에 하나 올라온 게 그거죠. 브라질 뿌리. 어떤 거야? 저 위로 올라간 거. 저 위로 휙 뻗은 거 있죠? 네, 그게 또 그게 그게 브라질 뿌리지. 실뿌리 부분은 잘해야 돼. 근데 그걸 단단한 거 잘해.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지. 경험이 있어. 저는 실뿌리 누가 브라질 뿌리라고 하죠.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는 거야. 고기도 하나. 하얀 거. 연유가 끊어진 건데. 부칠하다가도 끊어지지 저런 건. 도마뱀 도라지를 먹고 자랐지. 날벼락이네 쟤는. 돌통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자다가 날벼락이. 추워서 안 될 텐데. 아직은 추울 텐데. 나무 자르다 또. 어느 사람들은 저 대보뚝 할 텐데. 대보뚝 해서 내려올 텐데. 그치. 그러니까 다 끊어 먹는 거지. 어차피 결국은 여기까지 파야 되는데. 근데 밑에서부터 파도 초보자들은 실뿌리를 다 끊어 먹어. 이게 풀뿌리하고 실뿌리하고. 그게 좋아서 저기부터 이렇게 캐먹는데 내려간다고. 네, 어디로 뻗었나 보고. 네. 이거 뭐 종자삼 나오듯이 나오네? 삼켜다 보면은 새끼 도라지 새끼삼 나오잖아. 그것처럼 나오네. 이제 내 두가 형. 이렇게 보니까 이후에는 쉽거든. 무조건 안 자르는 게 수혜예요. 자르고 후회하는 것보다 확인해야지. 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서. 진짜 비슷한 게 있거든.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이트에서 그래도 도라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덜 끊어져. 여기 새끼도 많이 나오네. 그 안에서 이제 이만큼 눈뜨고 있는 애들이 있어. 그게 하나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.
맞는데? 이거? 네. 이거 걔네. 그 다 수골 따기가 해서 저기 수골과 심으려고. 그렇잖아 여기. 여기서 많이 나오네. 역시 씨방이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안 나오는 게 희한하지. 3시간 작업거리 되잖아. 3시간 내가 보자마자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햇살을 가려줘야 돼. 햇살이 너무 밝으면 안 나와. 사진이든 영상이든. 님 붙이실 거 아니야? 저 풍다리 저쪽. 에헤이. 어째 여기까지 와 있다 했어. 우리가 거기까지 가 가는 거는 그래도. 가는데 얘도가 다이베기가 아니야. 여기가 좀 그렇더라고. 맞다. 저쪽 게 되게 짜리야? 저건 저거는 퍼졌겠는데 딱 무너버린데 이 투머리 들어갖고 지금 하나는 끊었어. 하도 이소. 진짜 난이도 엄청 어렵다 이건. 그 밑으로 안 들어갔으면 다행이요. 이제 들어갔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돌을 내고 그러지. 그것 때문에 부른 건데 뭐. 밑으로만 있었으면 그냥 제꼈지. 참 잘 들어가는데 이런 게 단검점은 꼬여 있어서 이쁘긴 한데. 이쁘긴 한데. 이거 원래 제대로 켰으면 겁나 이뻐. 그지. 제대로 켤 수가 없냐고. 볼뿌리는 생각보다 작아. 뿌리가 많아. 사이가 파도. 아, 저게 진짜 땅을 직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신기해. 뿌리가 절벽을 갖다 직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보면. 그러니까 틈새만 있어도 작은 틈새만 있어도. 저렇게 많으니 봄뿌리는 생각보다 작다. 이게 그럼 속성으로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. 그치? 땅 내려놔봐. 그래도 200g대. 그러니 300g대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야. 춤추네.